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뉴욕 증시에서 리오프닝 주가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출이 눈에 보이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최근 리오프닝 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매출이 조금 부진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바로 호텔신라입니다.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숙박이나 레저 부분에 있어서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넘는 성장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단계적인 일상이 전환된 이후 그리고 향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면세 시장의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낮아졌고 호텔 신라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분기 매출 자체는 굉장히 부진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예, 최근 시장에 좀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카카오의 수급 부분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예, 알고 계셨을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시장에서 NFT 관련 주들이 일제 움직였는데 예, 사실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그라운드 X가 디지털 지갑을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코인 클레이를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도 새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NFT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슈퍼플라스틱에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슈퍼플라스틱이라는 기업은요. 가상 셀럽을 기반으로 한 예술 경매 기업입니다. 가상 셀럽을 만들어서 이를 NFT를 통해서 좀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NFT 시장에서 카카오가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주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오딘 개발사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카카오 게임즈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개발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시장의 기대감은 높아졌습니다. 라이온하트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NFT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딘 개발사를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 아무래도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11월 3일에 실적 발표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크래프톤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굿머니 세븐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기관의 수급이 굉장한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11월 반기 리뷰에서 MSCI 편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신작인 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전 예약자가 벌써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매출로도 조금 합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 매출 전망치가 2조 820억 원에 달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키움증권 측에서는 2017년에 배그 출시 이후에 크래프톤은 거의 7배 가까운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네,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